쪼개식. 안녕하세요, 덥고 쪼개식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쪼개식이 포수 장비를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를 소개해 줄 거냐. 저에게 하나의 카톡이 왔어요. 2년제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반인데, 대학 졸업반이면 야구부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와 전화통화를 한 후 약 한 달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날 위한 시간을 더 갖고, 날 위해서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쪼개식 코치님이 공을 잘 받아주시고, 또 포수랑 이런 교감하고 포수랑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빨리 왔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2살 투수 정민서입니다. 네, 아 좋아요. 22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 나이가 부럽네요. 어떤 심정으로 솔직히 연락을 해주셨는지. 야구 지금 재학 중에 시즌 중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많이 힘들 것 같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야구를 좀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마지막 끈을 놓고 싶지 않고 마지막으로 야구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쪼개식 코치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서군은 제대로 된 전문적인 포수한테 피칭을 매주 하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포수가 느끼는, 직접 공을 받았을 때 포수가 느끼는 요의 느낌을 저한테 말씀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취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영상으로 우리 민서군의 공이 어떤지, 근데 한번 아프고 나서 재활 후 지금도 공이 빠릅니다. 근데 아직 지금 100%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이 굉장히 빠르고 공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피칭 갈까요? 네. 네, 가자! 네. 어, 레스포. 아, 좋다. 지금부터 우리 정민성분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고! 아, 공이 굉장히 빨라요. 구위가 확실히 아직 지금 현역이기 때문에 구위도 좋고, 야구 출신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것 같은 구속입니다. 너무 좋아요. 축구, 헤이! 오케이, 렛츠고!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해. 축구, 헤이! 수고. 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꼭 풀어가서 저는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슬라이더 좋다, 슬라이더! 헤이! 헤이! 꺾이는 거 봐, 꺾이는 거 봐. 좋아, 좋아, 오늘 슬라이더 좋아! 헤이! 오! 나이스 볼! 아니, 민서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보면 각이 그렇게 큰 슬라이더는 아닌데, 그래도 컷 패스볼보다는 좀 더 크고 슬라이더는 좀 작은 고속 슬라이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체인저. 체인저이 좋아. 나이스. 민서가 체인지업이 틀리는 느낌보다는 조금 스프린터 같이 빠르게 떨어지는 좀 느낌이라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학교 때 안 써먹을 때 이해를 못하지. 난 써먹고 써야지. 체인지업 화이. 오케이. 아, 잘하고 있어. 우리 팬분들이 원하시는 이 타석에 있을 타자의 그런 느낌의 카메라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우리 또 우리 메인 PD님께서 열일하십니다. 지금 고생하십니다. 헤이! 호!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동호회분들이나 좀 사회분들이 좀 느끼시지 못하는 시각적인 부분이 아닐까. 굉장히 빨라요. 내가 볼 때 지금 40 초반은 나올 것 같아요. 슬라이더 좋아, 슬라이더. 오케이. 좋아요, 좋아. 백볼. 좋은 걸로 던져주세요, 좋은 걸로. 에이.
지금 45 나왔어. 떨고 있는 우리 팀이 떨보예요. 우리 팀 체인점 하나 할까? 이쪽에다가 오케이. 네. 지금껏 좋았다. 오늘 베스트, 오늘 베스트! 가보. 오케이, 오케이. 민서가 야수 출신이긴 하지만 투수한 지 그래도 몇 년 됐고 그거에 비해 변화구의 그런 부위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저는 잘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어진다면 충분히. 하나 더 가보. 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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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스트 지구 라스트 라스트 에이 미트가 밀린다 미트가 밀려 아 나이스 굿볼 굿볼 도규식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피칭을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체인지업이 연습했던 것보다 잘 안 먹어가지고 아쉽긴 했지만. 우리 민서가 요 정도의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안 하고 지금 한 70% 정도의 힘으로 던지는 거예요. 한 100% 던졌을 때 기대해보세요. 우리 지금 KBO에 있는 10개 구단 많은 관계자분들과 우리 스카우트분들 우리 민서 한 번 더 봐주세요. 22살입니다. 아직 몸 건강합니다. 좀 엉뚱한 면이 있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민서랑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눴을 때 그런 야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게 굉장히 전 보기가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한마디 할까요? 부모님 정말 제가 야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프로에서 돈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여기서 혼자 운동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는 꼭 보답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좋은 피칭을 했으니까 저희 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7월달쯤에 경기를 한 경기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조금 던져서 야외에서 타자를 상대하는 모습이 어떤지도 한번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때 또 한번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비치! 감사합니다.